Just do it and then some. 그냥 해라. 그리고 조금 더 해라. 와, 배고파 죽겠다, 씨. 아침에 6시에 밥 먹고 지금 거의 7시간 다 됐지? 그냥 배고프지. 여러분, 1분 이야기하면 헤모글로빈이 몇 개 깨질 것 같아요? 헤모글로빈 혹시 뭔지 아세요? 피 속에 있는 거 2,800개가 깨져요. 1분. 그러면 1시간 동안 이야기하면 몸에 피가 막 없어지겠지? 피 마시러 갔다 올게요. 에너지가 많이 빠집니다. 이 뒤에 CJ 일치도 있고 가끔씩 이런 학생들이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현장 강의를 듣다가 이제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거예요, 아침에. 그래서 아, 인터넷으로 들어도 되지, 패스 샀으니까. 지금 그래 들었지? 여기 현장 안 나오고. 너 떨어진다, 알겠지? 100% 나는 나왔잖아. 니는 안 나왔잖아. 그럼 너 떨어져야지. 아니, 그렇게 그 이렇게 뭘 이렇게 약속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여러분 약속한 다음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어기는 걸 나는 차라리 죽거든.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한 번의 여유도 주지 마세요. 알겠지? 내가 이런 책을 읽고 거의 죽을 뻔했던 적이 있다 그랬죠. 미룸의 미학. 아, 이건 만든 책이 아니라 실제예요. 어디서 읽었냐면 옛날에 영등포 문고에서 내가 그 외국어 서적 파는 쪽에 외국어 서적이 아니라 이상한 책이 있어가지고 그거 뽑아가지고 보니까 내가 늘 시간에 쫓기다 사는 게 너무 그때 힘들었나 봐. 그 책이 너무 반짝반짝 빛나게 보였어요. 그 옛날 책인데 그 바로 구매했어요. 집에 와서 딱 읽고 처음부터 뭐라 돼 있냐면 꼭 오늘 할 필요는 없다.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, 그 말이. 꼭 오늘 할 필요 없다. 저 시간은 똑같은데 내일 해도 된다. 그래서 진짜 몇 번 미뤘단 말이에요. 와, 계속 밀리는 거야. 한 달 내내. 그래서 그 책을 갈기갈기 찢어서 태웠어요. 그 외국인이 써놓은 거라 가지고 그 번역가도 못 찾겠고 책을 잘못 읽으면 정신이 썩어버립니다. 알겠죠? 조심해야 됩니다. 자, 여러분.